자, 내일 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장이죠? 팀장님, 우리 이번 주에 가장 좀 핵심적인 지표 중에 하나 고용 지표였거든요. 고용 지표마저도 안 나오면은 또 고민이 커질 거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떨까요? 그 이후로 우리는 무엇을 좀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오늘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결과가 정말 중요해져 버렸어요. 그동안 너무 안 좋아졌어요, 네, 왜 결과가. 그러냐면, 지난번 발표됐던, 이번 주에 발표됐던 ADP 민간고용보고서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날그날, 이제 그 달마다 이제 변동성이 큰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방향성만 보지 이걸 가지고 뭐 전반적으로 뭐 흐름을 정확하게 체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왜 고용보고서가 중요하냐면, 만약에 ADP 민간고용보고서처럼 나쁘면, 예상보다도 나빠버리면, 이거는 경기 둔화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미중 간의 무역협상하고는 상관없어요. 시장 변동성은 엄청나게 키웁니다. 근데 GM 파업 끝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번에 거기 그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달보다는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조업단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크게 마이너스가 좀 됐었는데 이번에 좀 플러스로 바뀌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나빠버리면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크게 흔들리고요. 다음 주에 국내 증시 또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가운데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이 되면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 정도만 나온다라면 상당히 좋죠. 거기다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OECD 경제 성장 지수, 중국의 이제 무역 수지, 그 다음에 뭐 화요일 날 독일의 GEW 경제 전망 동향, 경제 동향? 전망, 전망 동향? 예. 전망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또 발표하는 지수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요일 날 FOMC, 목요일 날 ECB 통화정책회의 많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고용보고서.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이거에 따라서, 따라서 다음 주에 경제지표가 조금만 나쁘게 나와도 경기 둔화 이슈로 촉발시킬 수가 있고요. 이게 작년에 보면 ADP 민간고용보고서가 나쁘게 나왔다는 걸 빌미로 해서 미국 증시가 경기 둔화 이슈가 그때 불거졌거든요. 그러면서 급락을 했던 사례. 근데 이번에는 별로 그렇게 안 움직였잖아요.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은 그거보다도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추가 관세 이슈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바라보고는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오늘 고용보고서 나쁘게 나와버리면, 또 경기 둔화 이슈로 가버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예상보다도 좀잘 나오거나 뭐 괜찮게 나온다라면 오히려 주식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같은 경우는 뭐 다음 주 중후반 정도 넘어가면서 이제 본격화될 것 같고요. 주초반에는 이제 고용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지수 자체는 오늘 이번 주보다는 좀더 반등을 줄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뭐 파월 연준의장도 그렇고 라가르드 총재도 그렇고 뭐 OECD 경제 성장 지수도 그렇고 지금 현재 지난달 이후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만 놓고 본다라면 뭐 전반적으로 나쁜 요인이 없어요. 근데 나쁜 요인이라고 칭하는 거는, 아, 그다음에 또 우리 시각으로 수요일 날 아침 9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어요. 수요일이요, 수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게 시각으로. 뭐냐면 자기 대통령 선거 나가잖아요. 재선 나가니까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이 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떠한, 보통 이제 그런 데서는 나만이 이제 뭐 무역 협상을 끝낼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막 발언들을 하면서 자기 자화자찬을 많이 하거든요. 지지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경한 발언을 할 것인지, 만약에 여기에서 온건하게 우리만이 할수 있고 뭐 이번에 잘 처리가 되고 농민들 뭐 잘할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필라델피아 그쪽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뭐 러스트벨트 지역이나 뭐 이런 것들 좀 감안해 보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것들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컨센서스만큼만 나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 수급적으로 또 얘기될 수 있는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긴 한데, 이번 오늘 나올 이제 고용 지표부터 시작해서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예상만큼만 나와 준다면은 이번 주보다는 더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빠지지 않는 이 트럼프 대통령 수요일 날에 또 연설이 있다는 것도 꼭 짚어봐야겠습니다.